꺼질 예정입니다. 네, 후보자께서는 발언 시간에 답변에 유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경 발표 순서는 최고위원 후보자,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 당대표 후보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후보자들께서는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후보자들께서는 바로 후보자들의 정경 발표를 받아받고 또 자유한국당의 선거위원 좋은 공약이나 제안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모두 함께 자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최고위원 후보들 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정경 발표를 듣겠는데요. 정경 발표의 순서는 추첨을 통해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는 기호 1번 김정희 후보, 두 번째 순서는 기호 3번 윤영석 후보, 세 번째 순서는 기호 5번 조대원 후보, 네 번째 순서는 기호 4번 김술래 후보, 다섯 번째 순서는 기호 2번 윤재호 후보, 여섯 번째 순서는 기호 6번 김광림 후보, 그리고 일곱 번째 순서는 기호 8번 정미경 후보, 마지막 여덟 번째 순서는 기호 7번 조경태 후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유한국당의 승리를 이끌 우리 자랑스러운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와 함께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네, 우리 최고위원 후보님께서 뒤에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뒤에 마련된 좌석에 편안히 앉으셔서 다른 후보들의 정경 발표를 같이 듣고 네, 최고위원 후보의 정경 발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기호 1번 김정희 후보의 정경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 나라와 나라의 성장 동력을
카메라가 좀 있어요. 송송이와 젖병 끝에는 반응을 보여요. 다 이렇게. 끈을 끊는 고통을 헤매낼 때 반응을 보입니다. 부산 수영부에 대해 예를 드리겠습니다. 수영부는 유홍수 의원님이 사신을 하셨고 유대동 의원님 지금 상상하고 계십니다. 약 30년 가까이 이 시각 없습니다. 저는 2016년도 총선을 준비하고 있을 때 유대동 의원님 생명께서가 더민당 길에 허위 사실 경찰에 문제 삼았습니다. 2015년 3월 1일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시작해서 12월 23일에 끝이 났습니다. 결과는 무죄로 처리되었습니다. 1년 가까이 저 김정의 손과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수영부 11조사에서 저 김정의 임직원은 54.7%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현역 직원이 아닌 전국 여성들 중에서 수영부는 중앙당 당무조사에서 여성에게 공천주기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조사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영부 공천은 유대중 의원에게로 갔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하원당을 국회의원 보호했으므로 후보 공천 과정 때도 저 김정희 인지도는 50.7%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김대식 후보보다 30% 이상 높게 앞섰지만 공천한 김대식 후보에게로 갔습니다. 저 김정희 석발까지 한 것도 있었습니다. 저 김정희 우리 당의 잘못된 부분을 확 바꾸겠습니다. 그래야 민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 김정이 당이 어려울 때 이런 허당 짓거리는 해바라기 철새가 아니라 풍찬 고속하며 거리고 힘들던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지켰습니다. 20년 이상 오직 한길 변함없이 당을 지켜왔고 헌신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대원님 여러분, 지혜를 하나로 모으고 하나로 단합하여 최선의 꽃을 피울 때 우리는 완벽한 승리로 확신합니다. 완벽한 승리를 위한 힘찬 여전의 대원 여러분들의 힘찬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기호 1번 김청희